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은 인사2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또 그 빌레몬 교회를 향하여서 옥중에서 쓴 편지를 통하여서 인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서신으로 보낸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인사 두 번째라는 제목 속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그 외압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서신이었다면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이단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의 그 신념을 뒤흔드는 사단의 공격, 그 잡단 이념과 사상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때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에 즉 네로 황제의 말년인 AD 68년, 67년 요 사이 때임을 많은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전반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순교를 당할 때가 가까웠을 때에 저가 이 베드로 후서 서신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베드로 후서는 마치 베드로의 유언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기록된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 그리고 1장 1절로부터 4절에서 베드로의 인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서신의 출처는 베드로임을 1장 1절 상반절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서신은 바로 베드로가 1장 1절 이후에 대상제되는 수신자되는 자들을 향하여 기록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하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이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 쓰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 철저하게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자신의 직분을 밝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종이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일컫는 데 표현되지는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되지는 다름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 그것이 바로 둘로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종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거룩한 곳에 우상을 둔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오직 하나님 외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믿음의 그 본받을 만한 귀한 분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명심해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영광을 돌릴 분도 하나님입니다.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자신을 우상숭배로 자리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어느덧 한국교회에 팽배했던 습관화된 우상숭배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다가올 때에 이를 오히려 꾸짖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끔 하는 당신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여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도한 자들. 부활하심을 목도한 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베드로, 그리고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베드로, 굳이 왜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표현하고 있을까? 이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어진다면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이어서 만날 텐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런 엄청난 진리를 반박하고 그릇되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그것은 거짓이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한 자,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목도한 자, 그들이 사도란 말이죠. 이 사도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저들이 목도한, 직접 본, 산 증인으로서 이 증거를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라는 직분 자체를 또이 아시아의 교회를 향하였어. 즉, 이단에 빠져서 그 신앙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들 앞에 경고하라는 뜻에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사도 베드로가 발신자라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1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성도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이 인사를 통하여서 밝혀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보배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는 누구를 힘입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보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감동되어지죠? 기쁘죠? 고맙죠? 나를 사랑함을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배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되 하나 이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아버지요, 보배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선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또그 은혜로 인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비결이 무엇임을 깨닫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저희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미소들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성경은 그 원인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잃어버려요. 즉,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한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호세아서 여러분 6장 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이론,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알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온전한 지식, 현숙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단어는 안다는 것은 야단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체험적이고 교통제역이고 공유함 속에서 함께함 속에서 아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은 그 부연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책임지러 오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왜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히 아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여러분 핍박이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알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데 사용되어진 오늘날 자유신학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간의 지식으로 여겨서 그릇된 논리를 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안다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어지는 알, 그것이 바로 지혜. 이 믿어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이 알아갈질 때, 거기에 은혜가 더해가고, 평강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 믿음 때문에 은혜가 더해가고 평강이 더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되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이죠. 이어진 말씀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라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무엇인지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진 겁니까? 아니 총체적으로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읽었는데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찾으라면 어떤 단어가 있겠어요? 첫 번째,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주셨다라는. 주셨다. 주사. 여러분, 굉장히 큰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그 신비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고 이 신비한 능력은 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 경건 이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우리가 뭐 무엇인가를 뭐 어떻게 해갖고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일 때에 지식되어지는 말씀이 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아멘. 지혜로 다가온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비한 능력,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드러날 분은 주인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자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바로 성품, 4절 하반절에 기록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각오를 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와서, 사실은 본문을 많은 분들은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선택하지만, 물론 제가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의 협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협조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정리해 나갑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3절 말씀 주목하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서의 초대예요. 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능력되어지는 이 생명과 경건은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느냐? 그리고 아시아의 교회의 지금 형편이 어떤데? 이것을 알아갈 때, 이것을 소유할 때, 아무리 사단의 종노릇 하는 이단들이 달려나와 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저들을 격길로 빠지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경건을 망각하게 하며 잃어버리게 하며 그 죄악의 길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하는 것은 단호하게 그것을 끊을 수가 있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온전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근거로 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과의 거룩한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냐고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모든 이단 사설과 그릇된 자유주의 신학과 그릇된 세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도 없는 이 정욕으로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죄를 짓게 하고 타락케 하고 물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초대된 자로서, 즉 신의 성품은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히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삶에 체험화되어질 수 있는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초대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며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